호핑 투어를 가는 날이다. 샹그릴라 리조트에 묵는 손님들 픽업을 위해서 로비에서 기다린다. 날씨가 너무 좋다. 재작년 3월에 부모님을 모시고 누나 가족과 함께 샹그릴라에 묵었던 기억이 나는 날씨다. 불과 1년 전이지만 아련한 느낌이 마음속을 서글프게 한다. 호핑 투어용 배를 타기 위해 선착장에 왔다. 염소똥 냄새가 코를 찌른다. 다행히 파도가 강하지 않아 멀미를 할 것 같진 않다. 건너편 섬으로 들어가기 위해 연락선에 오르는 주민들. 50명은 타는 것 같다. 파도가 너무 세다. 자 앞으로 가! 앞으로! 멀미도 나려하고 세부에서 가이드를 하며 가장 싫은 것 중 하나, 호핑 투어다. 손님은 구명조끼를 입어도 가이드는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다. 수영을 잘해서가 아니다. 가이드마저 구명조끼를 입으면 손님들의 심리가 동요된다. 그래서 항상 배를 타면 손님들을 주시한다. 가장 만만한 사람한테 매달리기 위해서. 오늘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길 빌어본다. 2시간여 만에 섬에 도착했다. 수심이 얕아 작은 보트를 타고 들어가야 한다. 아름다운 풍경의 바다. 손님들은 식사 후 저마다 재밌게 가족 사진을 찍는다. 나는 소화를 시키기 위해 잠깐 한번 섬을 걸어본다.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말. 새끼 말이었는데 어느새 저렇게 컸다. 막상 보니 무섭다. 나한테 금방이라도 뛰어올 것 같다. 반대편 바다로 가보자. 원래 오늘은 배를 타고 오면서 배에서 책 한 권을 읽어보려 했다. 그치만 파도가 너무 강해 도저히 읽을 수가 없었다. 섬 반대편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아주 아름답고 고요하다. 배가 뒤집힐 것만 같은 파도를 많이 겪어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이드를 했던 건 이 아름다운 바다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가족이 생기고 나서 어느 순간부턴 이런 잠깐의 만족감보다 가족과 오래하고 싶어졌다. 자연의 신비. 빨간 불개미들이 나뭇잎을 이용해서 공중에 집을 지어놨다. 아주 견고해 보인다. 물론 저 개미집은 벌집만큼이나 위험하다. 터트리면 사람의 피부도 뜯어먹을 수 있는 크기의 불개미들이 쏟아져 나온다. 건축에 대해, 과학에 대해 배워본 적도 없을 텐데 어떻게 본능만으로 저런 집을 지었을까? 파도가 잔잔한 줄 알았더니 잔잔한 곳은 수심이 얕은 지역이었다. 배 바닥이 걸릴 것 같아 결국 다시 배를 돌려 돌아서 간다. 좋다 말았다. 배를 한참 돌려 다시 파도가 강한 지역으로 들어가야 한다. 오늘 선장은 섬으로 들어가는 길이 초행길이었나 보다. 길을 찾지 못하고 망망대해 바다를 헤맨다. 바다라고 해서 아무 쪽으로나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늘에도 길이 있듯이 바다에도 길이 있다. 바닥에 숨어있는 산호초를 피해 보트맨들이 길을 안내한다. 저녁 식당 앞
리조트까지 갈 때 사용되는 지프니들이 다들 사라졌다. 협상인가 뭔가를 위해서 기사들이 다들 사라졌다. 손님을 리조트로 데려다 주려면 차가 필요하다. 케빈과 함께 길에서 지프니를 찾는다. 지금 시간은 7시가 넘어가는 시점. 웬만한 차들이 만차다. 차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또 세부의 하루가 간다.